하이, 안녕하세요. 한국어를 알려드리는 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모음을 배워볼 텐데요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모음의 첫 시작은 아로 시작합니다. 아, 아. 한국어로 쓰는 방법은 아, 아. 다음은 야입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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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다음 모음은 어입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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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다음은 여입니다. 여, 여, 여. 한국어로 쓰는 방법은 여, 여. 다음 모음은 오입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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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여기까지는 그래도 저번 자음보다는 아마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다음은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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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다음은 우입니다. 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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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. 다음은 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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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. 다음은 으입니다. 으, 으, 으. 쉽죠? 마지막으로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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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더 쉽죠? 이렇게 모음이 끝났고요. 저번 동영상에서 봤던 자음과 이 모음을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저번 영상에서 봤던 기억입니다. 이 기억에 아까 쉬었던 이, 이를 붙이게 되면 기, 기, 기가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 리을과 모음의 맨 처음이었던 아를 붙여주게 되면 라, 라, 라가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자음과 모음을 합치면 가, 나, 다, 라 이런 식으로 가나다 순서대로 읽을 수 있는데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요. 가, 나, 다, 라, 마, 바, 사, 아, 자, 차, 카, 타, 파, 하. 이렇게 모음과 자음을 합치면 글자를 만들 수 있고
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럼 이 가나다를 더 쉽게 외우실 수 있도록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. 바로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가요!